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관심 속에 유럽 투어를 마친 방탄소년단의 부산 팬미팅 공연을 앞두고 열기가 뜨겁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곳곳이 BTS의 상징인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부산 출신 멤버들의 옛 추억을 활용한 투어 코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 대형 무대 설치가 한창입니다. 경기장 주변엔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공연을 환영하는 보라색 현수막들이 펄럭입니다. 인근 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에는 대형 랩핑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부산 방문 소식에 공식 팬클럽인 아미들이 직접 준비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역사 벽면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팬들에게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해외 팬들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I love them so much because they really have many talent and handsome and cute and funny and I think they very perfect. 광안대교에도 환영 메시지가 등장하는 등 부산 랜드마크 곳곳이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 멤버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활용한 투어길도 만들어졌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금정구 출신인 지민과 북구 출신 정국의 옛 초등학교 등으로 투어 코스를 구성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BTS가 살았던 곳이나 학창시절을 보냈던 곳은 그 아미들한테는 굉장한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 코스를 개발해서 그 팬들이 조금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부산시는 공연 시간대 국내외 인파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교통안전관리 인력을 대거 늘려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이 자체 개발한 맥주를 수제 맥주라고 하죠. 요즘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부산이 수제 맥주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 수제 맥주의 원조로 꼽히는 광안리의 한 펍입니다. 주한 외국인 홈 브루어들이 5년 전 광안리에서 창업해 지금은 부산에만 5곳의 가맹점을 둔 인기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곳만의 수제 맥주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최근에는 강서구 대저동에 양조장을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Back in 2014 when Galmeggy was formed, there was no craft beer to speak of. Since then, not only have we opened locations all around the city, but we've also spawned off separate companies who have opened up since from former employees and original founders. 또 다른 부산의 수제 맥주 업체입니다. 신맛이 나는 맥주인 사워 맥주를 만들어내는 양조장을 국내 최초로 갖췄습니다. 야생 효모를 재료로 한 와일드 맥주 등 8종류 안팎의 수제 맥주를 자체 제조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더 다양하고 좋은 맥주 그리고 이제 남들이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고 이제 한국적인 재료를 사용하면서 정말 좀 한국적인 이제 맥주를 좀 더 만들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밖에 부산에서는 모두 8개 업체가 수제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4곳이 미국의 유명 맥주 평가 사이트가 3년 전 발표한 한국 맥주 베스트 10에 포함될 정도로 그 맛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 수제 맥주가 유명세를 타자 부산시도 관광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양조장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수제 맥주 20여 종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부산 수제 맥주 페스티벌도 2년째 벡스코에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업계 추산 7년 전만 해도 7억 원 규모였던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지난해에는 500억 원대로 급성장하는 등 관광 자원화 가치가 충분할 뿐 아니라 독일 뮌헨 등 유명 맥주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해외 도시들의 사례도 자극이 됐습니다. 부산의 수제 맥주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맥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앞으로 몇 년 안에 문을 닫는 대학들이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산과 경남의 지역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11월 수능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험생의 수는 대략 54만 명 선.
60만 명 가까이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사상 가장 낮은 응시 인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 대학 정원 48만 명을 기준으로 3년 뒤인 오는 2022년부터 대학의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정원 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2, 3년 이후에는 정원보다 무려 6, 7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대학이 문을 닫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에 못 미친 대학은 전국에서 무려 15곳.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다 수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20년, 21년 거의 전국적으로 7만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의 상당수가 신입생을 완전히 다 모집하지 못하는 환경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 진학률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83.8%였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에는 69.7%로 10년 사이 15%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정원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경우 지역 대학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응시자들이 비슷한 점수대에서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게 되면서 지역 대학의 정원 부족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졸립하기 어려운 경쟁력에 문제 있는 대학은 대학 시장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가능성이 있으면서 전망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대규모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벚꽃이 피는 순서부터 재정 상태가 열악한 남쪽의 지역 대학부터 먼저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먼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오늘 총회를 열고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잠시 후 9시까지 주간조와 야간조 조합원들의 휴게 시간을 이용해 투표를 진행해 잠정 합의안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2018년 임단협을 둘러싼 르노삼성의 노사 분규가 1년 만에 끝나 부산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지만 부결될 경우 사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호소문을 내고 르노삼성 노사 문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 노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담대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양 물류 분야의 최고 경영자와 전문가들이 사단법인 한국해양정책연합을 구성하고 산학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국해양정책연합은 오늘 오후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고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전 총장 등을 공동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해양정책연합은 앞으로 분기마다 세미나를 개최해 해양 물류 분야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MBC가 단독 보도한 오거돈 부산시장 부인의 부산시립미술관 황제 관람이 유례없는 특권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오늘 부산시립미술관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관일에 시장 부인에게 미술관 전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산시립미술관 측은 서면을 통해 부산시장 부인이 휴관일에 미술관 전시장을 찾은 사례는 심상의 여사가 처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이 테마파크 착공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민간 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앞 관광단지 부지에 민간 상업시설인 동부산 오시리아 스타테라스가 홍보관을 열고 이번 달에 분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34개 관광시설 가운데 25개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가 완료됐고 세 곳은 용지 매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